우리가 어? 이런 것도 알아야 돼? 싶은 것들까지 모조리 파헤쳐보는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사공부 한탕 꼬리공탕! 아 이제는 뭐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꼬리공탕 한 그릇 먹어도 따뜻해지지가 않네. 맞아요. 약간 네. 땀도 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먹을 때 그 맛이 안 나네. 맞아요. 하지만 저희는 오늘 제대로 된 지식, 상식의 맛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아 요즘에 잠이 안 올 때 제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ASMR. 아. ASMR 싹 그런 영상 보면은 기분 때문인지 아니면 진짜 그런 효과가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잠이 솔솔 오긴 오더라고요. 형님 어떤 소리 보통 많이 들으세요? 저는 사각사각 연필 쓰는 소리 그리고 또 파도 소리 같은 거 들으면은 빗소리 같은 것도 되게 마음 편해져요. 저도 몇 번 시도는 해봤는데 사각사각 하는 소리가 약간 좀 과자 먹는 소리 같고 근데 빗소리 하면 또 약간 파전 생각나고 아 지글지글 소리 네. 나니까 파도 소리도 가끔 효과가 있긴 있는데 막 놀러 가고 싶고 그런 조개구이. 생각 드니까 파도 소리 조개구이 조개구이 맞아 을왕리 맞아요. 와 키조개 하나 리필이요. 키조개는 안 돼요. 작은 거 가져가세요. 이런 거 맞아요. 아 아무튼 뭐 누구에게나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뭐 요즘에 잠자리 들기 힘드신 분들 양 100마리 세는 시대는 이제 지난 것 같고 ASMR 한번 활용해 보시면 눈 감고 들으셔야 돼요. 예, 눈 뜨고 영상을 너무 많이 보면 오히려 수면 방해를 준다고 하니까 편안한 잠 주무시면서 낮에는 저희와 함께 상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식의 기본! 기본의 상식을 알아보는 퀴즈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ASMR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단어들에서 공통으로 연상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좋아, 좋아. 이런 문제 좋아. 쉬워. 빠삐용, 혼돈이론, 무하마드 알리, 푸치니. 너무 쉬운데요. 푸치니가 뭐예요? 러시아 대통령 아니에요? 아 그럼 푸틴이구나. 푸친 대통령.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티읒을 다 치읒으로 하는 거 아시죠? 어떤 거지? 니코친. 센치. 카츄샤. 아, 센치. 어, 카츄샤. 그 디귿을 리을로 했잖아. 맞아요. 오로바이. 정답은 일단 있습니다. 알리가 이제 어떻게 날아서 벌처럼 쐈을까요? 나비처럼 날아서. 빠삐용은 나비의 프랑스어입니다. 혼돈이론 나비 효과. 맞다. 푸치니. 정답 나비. 나비네. 정답입니다. 오, 야 완벽하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 아, 상훈이,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형님. 지금 너는 지금 강단에 서야 돼. 아니에요, 저 한번 강단에 서봤잖아요. 야, 너 이동우 대표님보다 네가 더 잘해. 어? 아 진짜로 다음 문제도 풀어봐. 알겠습니다. 제 다섯 개 다 풀어볼게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임진왜란을 기록한 유성룡의 징비록에 조선의 정세를 살피러 온 일본 사신이 연회에서 이것을 뿌리자 악공과 기녀를 가릴 것 없이 모두가 챙기느라 정신이 없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이것은 임대료와 세금을 지불하는 화폐처럼 쓰이기도 했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담배. 그 일본 사람이 이걸 뿌린 이유는 뭐예요? 기분 좋아서? 뭐 상하는 건 아니겠네요, 음식처럼. 왜냐면 전 초밥 얘기하려 했거든요. 초밥. 일본 사시 와서. 입에 아, 넣고 입에 넣어주고 그런 느낌의 예전에 굉장히 비쌌던 게 소금, 향료, 보자기. 거의 왔었어요. 흐름이 소금, 향료. 비단. 정답 비단. 정답 유황. 일본. 뭐가 있을까 그 당시에. 지금 난 소금이 제일 유력했거든. 소금처럼 식재료인가요? 맞죠? 오. 설탕. 아 우유. 아 정답 후추. 후추 정답. 우와! 페퍼. 와, 후추가 그렇게 귀했어요? 야, 우리 꼬리곰탕이 엄청 넣어 먹는 건데. 맞아요.
조선시대 성종도 후추에 관심이 많았는데 정확하게는 후추의 재배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합니다. 성종은 비싼 후추를 우리 땅에서 길러서 보급할 생각으로 가공하지 않은 후추 종자를 내내 수소문했는데요. 성종이 후추 맛을 좋아한다라고 오인한 주변국들이 후추를 선물로 보냈고 성종은 이를 소비하기 위해 신하들과 공을 세운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도 하고요. 몇몇 유럽 도시에서는 페퍼콘 임대라는 말이 있는데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후추로 집세를 내다가 19세기 이후 후추의 가격이 떨어졌고 페퍼콘 집세는 명목상 임대나 임대료가 매우 낮은 경우를 뜻하는 용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구나. 후추에 또 이런 역사가 숨어 있었구나. 후추, 통후추를 이렇게 빡빡 갈면서 뿌리는 게 있고, 네. 그 고운 후추가 있잖아요. 맞아요. 뭐가 더 맛있어요? 요거 한 두세 번 하고 기분만 내고 그냥 통그 고운 후추로요. 그렇지. 그 노란색 크림 수프 먹을 때는 고운 후추가 맛있고, 네. 요리에다가 또 이제 자기가 해 맞아요. 먹을 고기 때는 뭐 이런 거. 통후추, 고기 같은 거.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강의 관련된 퀴즈입니다. 강의. 캐나다의 스마트폰 제조사인 이 기업은 사용자 친화적인 키보드와 통합된 보안, 혁신적인 메시징 서비스로 업무용 사용자들에게 인기를 끌며 2009년 1분기에 미국 시장 점유율 55%, 세계 시장 점유율 2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터치 스크린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는데요. 그럼에도 실물 키보드와 보안에 지나치게 집중하면서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 몰락하게 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어디일까요? 어? 우리 썼는데 지금 이게? 맞아요. 받아쓰기 하듯이. 한번 맞춰보자. 하나, 둘, 셋. 블랙베리. 정답입니다. 우와우! 깔끔하게. 쉬웠어. 오바마 전 대통령이 이거 생긴 거. 이거는 키보드잖아, 맞아요. 핸드폰이. 그, 요 맛도 있고. 이게 또 역사의 폰이 돼버렸네. 역사 속한 페이지네. 너는 학교 다닐 때 처음으로 핸드폰을 썼었나? 예. 몇 학년 때였는지 기억나? 저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64화음 애니콜 폴더폰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학창 시절에 여기 밑에서 손으로 기억해서 문자를 보내는 맛이 아 있었는데 대박이다. 안 보고 네, 이렇게 이렇게 또각또각또각 소리 나고 근데 요즘엔 터치 스크린이어가지고 그 맛도 아 없고 그치. 아침에 선생님이 걷나? 학교 다닐 때 핸드폰을? 저는 네, 뭐 들고 오지 말라고 한 선생님도 계셨고 걷는 선생님도 계셨는데 애들 장난치니까 선생님이었는데 이거를 어떤 정신 나간 애가 40분 내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핸드폰 꺼놔. 계속 핸드폰 꺼놔. 걔는 또 핸드폰 잘 어처구 없으니까 이거를 그래서 선생님이 안 되겠어. 너네 소통은 잘해. 그냥 핸드폰 갖고 오면 안 되는 건데 제가 그날 마침 아, 핸드폰이 너 있었어요. 오해받았네. 그래서 선생님 저 진동가 하나도 문자 온저 핸드폰 일단 들고 온거 죄송한데요. 전화 온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무릎 여기 책상에 올라가서 무릎 이거 맞고 그랬어요. 아우, 누군지 몰라, 걔? 누군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다그 다음 수업에는 애들이 그 여기저기서 그거를 좀 재밌긴 재밌어요. 아무튼 예, 블랙베리 본 추억이. 자, 문제 주세요.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 야 중독성이 있다. 미치겠네 진짜. 남녀의 사랑과 이별을 주로 노래하는 서정적인 음악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발라드인데요. 발라드는 본래 서양 고전 음악의 한 장르로 이야기 형태의 시나 악곡을 지칭하는 발라드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발라드의 원래 뜻은 무엇일까요? 사랑, 이별 이런 단순할 것 같진 않아. 네. 집착. 발라드 보면 다 집착이야. 맞아요. 영원히 널 사랑하겠어. 너의 이별까지도 사랑해 줄게 내가. 발라드. 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네. 지금 찬스 발라드. 갈까요? 찬스 가야 네. 되겠다. 고민하고 찬스면 억울해요. 그래. 그냥. 처음부터 가야지. 네. 잘 뽑겠습니다. 굿. 와우! 짜잔! 와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힌트다. 이게 게임 속의 게임 같아요. 이게 어디 봤는데 클론 춤 아니야? 어떤 유명한 춤인데? 뭐 클론 춤 아니야 이게? 아 테크토닉? 테크토닉이다.
구준엽, 황보. 정답 DJ. 정답 클럽. 정답 춤. 춤추다 춤 정답입니다. 와 대박. 아 감독님이 클럽 댄스를 주셨어. 그리고 클럽 다니셨을 시기를 유추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15년 전 맞아요, 맞아요, 춤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감독님. 아 춤추다예요 발라드가? 와 이거 되게 재밌는 퀴즈인데? 역설적이네요. 발라드란 말은 옛 프랑스 말 발라드에서 온 것으로 춤 또는 춤노래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그 본래 어원은 춤을 춘다라는 뜻을 가진 발라레라는 라틴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어떻게 발라드가 됐지? 마지막 문제 드리겠습니다. 속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부추기는 것을 우리는 흔히 꼬득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혀 뜻밖의 것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에서 유래된 말일까요? 정답 꼬두밥. 그 꼬슬꼬슬한 밥 꼬두밥. 아 꼬슬밥. 아 꼬득이다. 막 꼬득여. 속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꼬득여 꼬득여. 찬스다 이거. 왜 찬스 쓰십니까? 고민하고 찬스 쓰면 오랍니다. 형님 뽑아주십시오. 너 오늘 느낌이 좋아.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오연석이. 꽝이면 평생 무명. 네 알겠습니다. 와우! 아! 좋아. 좋아 좋아. 아이고. 너무 쉽게 주면 안 되는데. 딱 내가 네 글자만 말할 거야. 알겠습니다. 전통놀이. 꼬득이다. 꼬득이다. 좀 넓게 봐, 넓게. 정답 널뛰기. 아니에요? 높게 봐, 높게. 정답 그네 타기. 아니에요? 세계 날렸다 지금. 세계 날렸어. 아 정답 연날리기. 연날리기 정답입니다. 아, 뭐 이렇게 연질리를 무슨 뭐 있잖아요. 아 이게 꼬득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꼬득이다 꼬득이요. 이게 꼬득이요. 이 느낌이 아 재밌다. 연놀이를 할 때 연이 높이 올라가도록 연줄을 잡아 젖히는 것을 가리켜 꼬득이다라고 합니다. 연날리기 용어 중에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말이 하나 있거든요. 제가 다음 시간까지 알아봐 주세요. 다음 시간 퀴즈로 주세요. 주세요. 야 그래도 찬스 아 찬스 두 개 썼구나. 네, 찬스 두 개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살짝 고전한 듯한 느낌적인 느낌 있지만 그래도 깔끔하게 잘 풀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07년 아이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부터 2012년까지 블랙베리의 고객은 800만 명에서 7,700만 명으로 거의 10배나 증가했고 매출 역시 늘었습니다. 내부 데이터만을 봤을 때 블랙베리는 계속 성공할 것으로 생각되었는데요. 2009년 1분기 미국 시장 점유율 55%를 자랑했던 블랙베리는 2013년 9월 2분기에는 10억 달러에 가까운 순손실을 기록하게 됩니다. 이처럼 내부 데이터는 편향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에 관한 풍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만 시장이나 경쟁 기업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는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소셜미디어에서는 엄청난 양의 콘텐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페이스북의 게시물은 4만 1000개가 올라오며 유튜브에는 72분의 영상이 업로드되고 이메일은 340만 통이 오고 가고 있죠. 어느 기업도 이 수치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아웃사이드 인사이트란 책은 내부 데이터에 기반을 두고 기업을 경영하는 것은 100미러만 보면서 운전하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고객의 구매 이력, 소셜미디어, 센서, 이메일, 로그 데이터 등 양질의 데이터들은 기업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죠. 인터넷은 소통하고 새로운 소식을 접하고 쇼핑을 하고 사람들을 사귀고 광고를 하고 은행 거래를 하는 방식을 바꿔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변화에도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과거를 바라보는 내부 데이터에서 벗어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외부의 실시간 데이터에 근거한 전략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전문가와 함께하는 딥 러닝 시간.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오늘 아주 반가운 손님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아, 오랜만에 만나 뵙니다. 우리 이동구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어떻게 지냈어요? 너무 바쁘게 지냈고요. 네. 네. 안 불러주니까 뭐 그냥 뭐 적당히 바쁘게 그냥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아, 이게 이동구 대표님의 강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저희가 되게 그리운 마음도 컸고, 네. 항상 이동구 대표님 스타일의 강의, 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때마다 네. 항상 보고 싶고 그랬었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 이동희 대표님 말씀하신 건데. 예를 들면 뭐 있었지? 주주가치. 아, 주주가치 극대화. 아, 네. 그동안에 그 방송한 효과가 있나 보죠? 맞습니다. 예. 좀 확실히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화가 되지 않나 이제. 맞아요. 예.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까먹은 것도 많아서 사실 다시 오늘 저희가 모셔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이제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왔는지, 네. 외부 데이터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게 될지, 어떤 세상이 오게 될지, 예,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내부 데이터, 네. 외부 데이터. 우리 이야기를 하기 전에 블랙베리를 좀 먼저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블랙베리? 블랙베리. 아까 우리 퀴즈. 네. 예. 예, 예. 우리나라에 아이폰이 등장한 거는 2008년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근데 원래 2007년에 미국에서 등장을 했어요. 2007년 1월에 이게 처음 발표되었을 때 블랙베리의 그 CEO들이 아니 아이폰은 별로 이렇게 뭐 영향력이 대단한 것 같지도 않고 뭐 배터리 시간도 짧다며 그리고 뭐 자판도 없이 그 눌러야 된다면서 아이고 엄청 불편하겠네 그러면서 이제 별로 대응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2012년에 블랙베리가 이제 폭삭 주저앉았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블랙베리의 내부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좀 달라요. 잘 될 줄 알았나요? 완전히 잘 됐어요. 예를 들면 2007년부터 2012년 사이에 회원 숫자가 800만 명에서 7,700만 명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10배로 늘어났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2007년 1분기에 영업이익률이 10억 달러였는데 10억 달러? 2011년 1분기에는 55억 달러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도 100%씩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CEO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문제 없다. 야, 문제 없다. 네. 야, 내가 얘기했잖아. 아이폰 별로 영향력 없을 거라고. 야, 우리 회원 수도 한 10배 늘어났고. 그다음에 매출도 지금 5배 뛰었는데. 야, 뭐가 문제야? 그래서 2012년에 폭삭 맞았잖아요. 그러게. 불과 1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사실 이게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 이게 외부 데이터를 보면 네.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이 블랙베리가 계속 추락하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외부에서는. 예, 외부에서는. 근데 요즘에는 어떤 책들이 나오냐면 내부 데이터를 보아야 되는 게 아니고 외부 데이터를 봐야 한다는 얘기들이 계속 주장이 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기업 소프트웨어의 한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블랙베리의 사례인 거예요. 그러면 내부 데이터를 잘 다루는 회사가 어디냐? 오라클이라는 회사. 오라클. 들어봤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얼마나 성공을 했냐면 2005년 당시에 포춘 500대 기업 80%가 오라클을 썼고요. 오, 진짜요? 예. 그 다음에 2016년에는 90%가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썼단 말이에요. 야, 거의 독점하다시피. 독점했죠. 예. 그만큼 이제 대제국을 세워놨는데 오라클이 만들어 놓은 그 ERP 시장이 이제는 별 쓸모가 없다 라고 주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부 데이터를 보는 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네. 블랙베리도 그렇고 오라클도 그렇고 세계적인 이런 기업이 외부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없었던 겁니까? 없죠. 왜냐하면 ERP라고 하는 거는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내부 데이터만 보는 거예요. 외부 데이터는 기업들은 보지 않아요. 데이터 자체를 그냥 자기네 걸로 한정을 시켜서 그냥 맞아요.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 재무 보고서 같은 게 있겠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내부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 내부 데이터의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게 전부 다 옛날 데이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잖아요. 네. 그 재무제표는 항상 기업들이 신용평가 받을 때는 작년도 재무제표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면 작년도의 성과는
그 작년도에 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앞으로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블랙베리 같은 경우를 본다면 작년에는 너무나 일을 잘했는데 올해 미래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없잖아요. 미래를 예측할 수 있을 만한 데이터가 없잖아요. 내부 데이터는 후행 데이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내부 데이터는 항상 누군가가 보고서를 만들면 결제란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서 변질돼요. 왜냐면 큰 문제인데 그게. 아, 큰 문제죠. 네.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조직 생리상으로 네. 어쩔 수 없어요. 올라가면서 이제 윗사람이 좋아할 만한 문구가 추가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편향적 데이터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치. 쉽게 말하면 이런 건가? 시청률이 3.7%가 나왔어.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 4% 정도 나왔습니다. 윗사람한테 또 보고를 했어. 5% 나왔습니다. 10% 미만에서 이렇게 돼버리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저는 궁금한 게 그냥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데이터라는 말 자체가 이게 뭐 듣기 좋은 말 평판 그 정도 수준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기업에서도 내부 데이터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려고 할 텐데 그게 의외로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기업들이 어떤 아주 좋은 시기를 겪어왔던 시기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나타나기 전에는 기업의 데이터는 의미가 없었어요. 뭐 아무도 정리해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뭐 지하에 처박혀 있는 파일이 되거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데이터들이 됐었는데,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었던 그 내부 데이터의 그 환상, 네. 이게 이제는 끝나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내부 데이터의 문제는 첫 번째는 후행 데이터다. 두 번째는 이건 내부에 고립된 상태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외부 데이터에 대한 전혀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내부에서는 아, 잘 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다른 시장들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그런 데이터들을 내부에서는 검토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 데이터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네. 외부 데이터는 아까 제가 세상의 모든 에브리띵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셜미디어, 경쟁사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단 댓글, 그 다음에 트렌드 리포트들, 그리고 뭐 소비 트렌드, 심지어 뭐까지 포함이 되냐면 인공위성 사진까지 포함이 돼요. 진짜요? 예. 뭐가 얘기가 되냐면 자동차를 분석할 수 있어요. 자동차?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마트가 있어. 마트가 있는데 그 마트에 차가 얼마만큼 들어가고 나오는지. 만약에 5개 주차장이라고 하면 얼마만큼 차들이 많이 서 있는지, 체류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그 회사의 매출을 짐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죠? 머무는 시간까지도 야, 이건 빅데이터 이상의 어떤, 맞아요. 예. 빅데이터 이상의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라고 하는 것을 아직까지 우리는 제대로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지금 사례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네. 그 의사결정으로 보면 일본의 어떤 회사는 인공지능을 이 사회 정규 멤버로 참석을 시켜놨어요. 와. 얘는 전 세계 데이터를 다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보다 낫겠는데? 아, 사람보다 낫죠. 사람은 네. 잠도 자야 되는데. 그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부분의 CEO들이 외부 트렌드 데이터에 관심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나 될 것 같아요? 한 명도 없어요. 없을 것 같은데? 관심 있다고 말을 하지 않나요? 조사에 의하면 네. 90%가 관심이 없대요. 아, 진짜요? 네. 내부 데이터 속에 완전히 갇혀 있네요. 그러니까. 그 제가 CEO들을 비난을 하면서, 사실 저도 뭐 조그마한 회사의 CEO 얘기를 하지만 CEO들은 주주가치 극대화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 주주가치 극대화, 그것 좀 그만 좀 해라, CEO들아! 이 그러니까. 누구? 누구? 괜찮은 거야? 이게 최근에 몇 권의 책을 더 보면 CEO들은 자기가 연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는 R&D 투자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다고 답한 사람들이 60%라고. 무섭네. 구멍이 포도청이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 그 CEO 위치에서도. 예. 근데 과연 우리 회사의 CEO는 예외일까? 이 시청자들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만약에 이 방송을 보는 사람이 CEO라면 나는 10명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또는 뭐 10명 중에 4명 안에 드는 그런 좋은 CEO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마케팅 쪽으로 보면 네. 다니엘 웰링턴이라고 하는 시계 브랜드 있죠. 오, 네네. 있죠. 들어봤어요. 그다음에
중국 기업 중에 원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이 있거든요. 원플러스? 스마트폰으로 네. 아주 유명한 회사예요. 네. 이 두 회사가 소셜미디어 마케팅으로 아주 크게 성공을 했어요. SNS로? SNS로. 그런 기업들이 있어, 가만 보면은. 맞아요. 있어요. 이것만 예.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외부 데이터만 잘 이용을 해도 네. 회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거고 또한 측면으로 보면 제품 개발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제품 개발하는 측면들도 보면 이제 경연 대회가 있죠. 그다음에 요즘 크라우드 소싱이라는 게 있죠. 네. 예, 크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제프 하우라는 사람이 만든 용어거든요. 그 MIT 미디어 랩의 이제 제프 하우가 만든 용어인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소싱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은 의사결정, 그다음에 제품 개발, 그리고 마케팅 이런 차원에서 이미 외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그 몇 가지 책을 보면 이제는 외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기업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해주는 회사가 등장하게 될 것이고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뭐 빅데이터가 대거 투자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당신네 기업들에게 필요한 데이터는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정리를 쫙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회사들이 이미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부 데이터만 봐서는 안 되고 외부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좀 볼 필요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할 일이 더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하면 말 그대로 내부 우물한 개구리가 되는 수가 있겠네요. 맞아요. 그게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네. 우물한 개구리에서 벗어나려면 외부 데이터를 열심히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엔 인사이트가 밖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보면 인공지능이 발달할수록 인간도 할 일이 많아지고 계속 경쟁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네. 130년 전에 케인즈가 인간이 2030년이 되면 인간은 할 일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놀 것인가만 궁리하면 된다. 네. 일들은 기계가 다 할 것이기 때문에 라고 했거든요. 근데 내가 볼 땐 그런 날이 안 올 것 같아요. 그러게. 오늘 그럼 아무튼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구분할 줄 알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신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이런 어떤 말씀해 주신 내용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추세인가요? 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이게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이 몇 권 나왔을 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눈을 뜨지 않은 거. 그럼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업들도 블랙베리처럼 될지 모르는 거네요. 블랙베리도 사실 그 당시엔 굉장히 똑똑한 기업이었어요. 잘 나가는 기업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낱말이 아니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좀 들죠. 이 얘기만으로도 위기감을 느끼면서 동시에 뭘 해야 되는가 많은 기업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흔히 하는 말 중에 다른 사람 시선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너의 길을 가야 돼. 또 분명 의미가 있는 말이겠지만 네. 또 아닌 경우, 특히 이제 이런 기업 경영이나 뭐 조직 더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도 조금 보다 더 많이 알아야지. 알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좋습니다. 아 역시 이동우 대표님 강의는 믿고 보는 강의다. 깔끔해요. 믿보동. 아유. 믿고 보는 동우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밑보동. 밑보동. 예. 밑보척. 밑보척은 뭐죠? 밑보 뭐는 척척 박사님.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주에도 멋진 강의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꼬리공탕 다음 주에 더욱더 재밌는 내용, 알찬 내용, 그리고 핫한 내용, 그리고 혹하는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